안녕하십니까? 시청자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항해 시대 2.0 우주가 미래다의 경우는 전문적인 내용을 비교적 알기 쉽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해외 사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많은 외국인 인터뷰의 번역이 매끄럽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막으로 제시되는 인터뷰 번역문이 문법 오류와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자막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파독 광부와 중간 그리고 마지막 파독 광부를 시간적으로 배열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광부들의 삶과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만한 소재로서 파독 초창기의 생활과 그리고 장애로 인한 어려운 문제, 제도 한인 사회의 설립 등 핵심 주제를 명확하게 담아서 이야기 소재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텍스트 구성 방식은 각 개인의 삶과 과정을 이야기하는 듯하지만 세 명의 이야기가 연결되면서 재외국민으로서 한국인들이 갖는 삶과 어려움,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우리가 고민해 볼 부분을 잘 보여줍니다. 또 다양한 인물을 내세움으로써 인물 중심적 서사 구조를 갖춘 듯하지만 동시에 시간적 배열에 따라서 처음, 중간, 그리고 마지막 파독 광부의 인생을 서로 다른 소재를 갖고 조명하면서 매우 흥미롭고 관심을 끄는 구성 방식이라고 봅니다. 부산 있을 AD 프로그램의 아쉬운 점을 정리하자면 구체성과 일관성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영상 구성의 단편성이라든가 또 데이터에 대한 부족, 그다음 목표 및 관련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한다면 영상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여 시청자에게 효과적인 주요 요점을 이해하기 쉽도록 할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특집 프로그램에서는 부산 엑스포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외국의 사례를 설명을 하면서 중국 상하이 엑스포, 다음에 이태리 밀라노 엑스포, 그리고 두바이 엑스포의 경우 공히 경제 효과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사례를 설명을 하였고, 이번에 인용한 경제 효과라는 개념이 직접적인 효과인지 아니면 간접적인 효과까지를 포용한 것인지가 명확하게 구분 설명되지가 않아서 오히려 인용된 의도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파독 광부 7,936명, 파독 간호사 11,057명. 이들의 월급이 경부 고속도로를 깔고 포항제철을 만드는 데 쓰인 차관의 담보가 되었고, 이들이 제도 한인 1세대로서 한인 2세들에게 부모들의 조국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는 당부말을 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많이 미안한 마음과 책임감이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차세대들은 그들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아직 생존해 계시는 800여 명의 제도 한인 광부들과 한국을 포함한 그외 지역에서 그 어두운 갱도의 숨막힘을 기억하는 파독 광부 생존자들에게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는 약속으로 지난달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이제라도 진심으로 척박한 환경에서 가난했던 고국을 위해 헌신했던 그들에게 보답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파독 광부 60주년 특집은 가족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어쩌면 희생된 그들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6.25 전쟁 이후 가난에 시달리면서 힘겹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파독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87달러에 불과했고 전체 인구 2,400만 명중 25만 명 이상이 실업자였습니다. 당시 한국의 경제 상황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자료 화면을 다양하게 보여주면서 당시의 힘든 상황을 전달하는 것은 좋은 구성이었습니다.
작업 중에 목숨을 잃은 동료 애국가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파독 광부의 생생한 이야기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우리의 슬프고 아픈 역사를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특집에서는 그 엑스포의 역사적 개념과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로서의 개념을 좀 쉽게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전 세계가 현재 당면하고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반드시 한국 부산에서 그 중심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감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송은 사실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그 엑스포가 부산에서 유치될 수 있다는 그 응원의 마음이 담아진 방송이 아니었나 하는 마음이었고요. 더불어 이제 국민의 뜻이 모아지길 바라는 응원의 특집이었다 생각하고요. 저도 함께 이제 2030 월드 엑스포가 부산 유치를 응원합니다. 이후 63년 일진으로 파견된 유한석 파독 광부, 71년 독일 광부가 된 공남 표씨 이야기, 77년 13진으로 마지막 파견된 최정식 광부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클릭 아웃프, 생존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균 연령 78세인 제독 파견 광부들의 인터뷰만으로는 매년 그들에 대한 기억과 역사를 되새겨보는 것으로 그칠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2023년 6월 재외동포청의 출범을 알리고 척박한 환경에도 고국에 헌신한 이들을 함께 기억하고 보답하자는 엔딩 부분은 그들이 탄광에서 꿈꾼 봄날의 한 부분이 되기를 함께 바라는 바입니다. 대항해시대 2.0 우주는 미래다에 대해서는 독자 개발로 3차 발사만에 성공한 누리호의 성공을 기리는 차원에서도 시의적절한 특집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사체 체어도 목적이나 임무에 맞는 다양한 발사체가 필요하다는 점, 달 탐사 프로젝트에 있어서 한미협작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및 대한민국이 특별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술 요소들, 편광 카메라,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해서도 경쟁력 기술이 있는 기술이 있다는 점은 특집으로서 정보 제공에 있어서 충실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2023년 7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